네, 안녕하세요. 과학 논문 작성법 아홉 번째 강의 본론 쓰기에서 그림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림 구성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본론 작성에 앞서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 논문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림, 즉 이제 피규어나 테이블 또는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본론 작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의 그림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중요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은 텍스트보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잘 아는 그런 사례인데, 1953년 왓슨과 크릭이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제안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왓슨과 크릭은 스케치한 그림 하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준 최초의 논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 그림 덕분에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잘 준비된 그림은 글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의 네이처 논문을 보시면은 전체 텍스트는 약 900자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아주 짧은 논문이었고요. 그중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스케치로 삽입돼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DNA 이중나선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이 그림이 없다면 우리가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DNA 이중나선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 덕분에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왓슨과 크릭 두 분이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텍스트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못지않게 이 그림이 전달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연구 노트나 아니면 이제 한 페이지 초고에서 그림을 이렇게 삽입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훈련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림에 이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건가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습장처럼 연구 노트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 노트를 활용하셔서 그림 그리는 방법, 어떤 연구를 개념화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의 스타일. 자, 데이터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논문의 영향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학문 분야마다 논문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분야의 최신 논문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으셔서 그림 구성 방법을 보시고 그 내용을 이제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물리학 분야와 생물학 분야의 그림의 구성 방법이 약간 달라요. 이제 물리학 분야의 논문은 핵심 데이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래프를 이제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생물학 분야의 논문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념 스케치 그림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한 거죠. 학술 저널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신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림을 구성하면 좋을지 확인하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 그림은 논문에서 제가 이제 출판했던 논문인데요. 물리학 분야의 논문이었고 이렇게 그림 1번을 보시면은 A, B, C, D, E 이렇게 여러 그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 속의 그림을 패널이라고 부르고 이 패널의 그 구성 어떻게 이제 배치할 거냐
그다음에 폰트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 컬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림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거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 컬럼 안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제 싱글 컬럼 안에 들어갈 건지 이제 그림의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서 이제 그림 속의 그림자 패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은 그림 하나에 여러 패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상위 저널의 논문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논문 하나를 압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림 속에 패널 구성하는 거를 잘 하려면 여기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림 하나에 이야기 하나를 완결하는 것이 좋고요. 패널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림과 그림 사이에서도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림이 모여서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는 거죠. 자, 공간 낭비를 최소로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기 좋게 패널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폰트의 종류, 크기, 선의 굵기, 강조를 위한 화살표, 컬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여러분이 잘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구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제 그림 작업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에 여러 패널을 구성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한 그림을 PDF 파일이나 아니면 GIF, TIF 등의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서 각각의 그림을 개별 파일로 관리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논문을 이제 온라인으로 논문 투고할 때 그림을 개별 파일로 관리하면은 굉장히 투고할 때 편하다, 편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출판했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림 데이터를 이제 A와 B 이렇게 두 개의 패널로 이제 구성을 한 거고, 다른 실험이지만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데이터는 이제 스케일 바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시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각 부분이 어떤 그 물질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뭘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화살표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조할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옐로 컬러 대시드 라인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A 패널과 B 패널이 이제 서로 어떤 이제 어떤 독립, 일관성이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제가 출판했던 논문에 수록했던 그림인데 A 패널과 B 패널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X축과 Y축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시 라인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제 컬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를 삽입하기도 하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컬러로 처리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림은 서로 이렇게 그 배치가 아주 이렇게 알맞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컬러나 폰트나 선의 굵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이제 컬러나 아니면 화살표 아니면 이제 글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강조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고민해서 이제 반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의 순서도 중요하죠. 그림 1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네, 그림 2번에서는 실험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데이터, 그림 3번에서는 바탕이 되는 어떤 이론, 그렇죠? 실험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이론이 이제 적용될 수 있겠죠. 어떤 이론을 이제 제안하는 그림. 그림 4번에서는 그 이론을 증명하는 추가 데이터,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면 어떤 이제 이야기 하나가 완성이 될수 있겠죠. 저널마다 이제 그림 라벨, 글자를 이제 우리가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널에 투고할 때 라벨 형식을 또 이렇게 맞춰서 보내는 게 좋고요. 또 저널마다 선호하는 폰트도 있어요. 이 폰트를 또그 스타일에 맞춰서 그림을 구성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패널의 높이와 길이를 최대한 맞추고요. 그림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민한 어떤 그 에디터나 그 리뷰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빼뚤 이런 이제 그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좌 승인을 미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림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 구성이 완료되면 이제 본론을 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림이 확정되면 스토리 윤곽이 잡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그림으로 다 정리하셔가지고 그림을 정리하시면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 결론이 뭐고, 그 결론을 가지고 제목을 작성하시고, 초록을 작성하시고, 서론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그 본론에 해당하는 결과와 논의 부분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여정을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제 정리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 완성이 다 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여러분이 다 완성하신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본론의 결과, 리절트죠. 그다음에 논의, 디스커션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